여기는 신림5동으로 신림역 5번, 6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반지하 영상을 올렸거든요. 혹시 가끔 이제 반지하랑 지상이랑 이제 구조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서 왔는데, 역시 똑같네요. 똑같고, 여기는 아마 반지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천에 40 얼마로 나왔, 40인가? 천에 40 얼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긴 지금 천에 50에 관리비 얼마야? 관리비 6만원입니다. 보증금은 뭐 400에서 1000까지 가능하고요. 크기도 아마 반지하랑 거의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2m90 나오네요. 요 벽에서 요 창문까지가 2m90이고 3m80 요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여기 벽까지가 벽까지 찍으면 안되겠네. 여기는 세탁기가 있어서 3m20입니다 여기 이 옷장까지, 여기 세탁기가 있어서 이 옷장까지가 3m20으로 큰 방입니다. 에어컨은 지금 청소 중인 것 같고요. 화장실 보면 지금 에어컨을 청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 6번 출구 쪽, 그러니까 신림역은 지상층으로 천에 50이 이 정도면은 넓이랑 깔끔한 거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천에 50에 이거 이상 바랄 수는 없고, 천에 40에 이 정도는 지상층으로 거의 없고요. 한 천에 50 가면 여기는 깔끔한 거랑 넓이랑 두 개 다 돼서 괜찮아요. 천에 50 정도로. 워낙 별로인 집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편이고, 물론 한 5분 거리 이런 데에 또 방이 있지만 크기가 요만큼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8분? 한 여기도 한 10분 걸리려나? 10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정도의 1050의 지상층에 요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